여러분들 오늘은 전륜 스포츠카인 딩카 스고이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해치백 형태의 스포츠카입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인 세단 같은 경우는 트렁크가 뒤쪽으로 길게 빠지거든요. 하지만 해치백은 불필요한 엉덩이를 잘라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전성이 떨어진다거나 트렁크 용량이 적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보강재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뒤쪽에다가 큰 충격을 받아도 뭐 세단이랑 비슷해요. 그리고 트렁크 용량이 좀 좁을 수도 있겠지만 뒤쪽 시트를 제끼면은 용량이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이 형태가 달리기에는 더 좋아요. 왜냐면 뒷바퀴가 자유롭기 때문이죠. 이 차량은 혼다 시빅을 모델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먼저 전면부를 보시면은 헤드라이트랑 그릴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기아가 살짝 떠올랐지만 아니에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프론트 스플리터랑 프론트 그릴이 이렇게 붙어있네요. 그리고 후드에 공기 흡입구가 달려있군요. 그리고 옆라인 전형적인 해치백. 다음에는 뒷모습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테일램프가 진짜 신기하게 생겼거든요. 테일램프가 이렇게 C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인이 좀 깊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리어 디자인을 되게 입체적으로 잘 뽑았어요. 그리고 가운데 배기구 이거 달려있으면은 진짜 빠른 차란 뜻이에요. 그리고 뒷유리창은 좁아요. 내부에는 GT5 특유의 스포츠 시트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뒷자리 거주성도 좋아요. 하지만 단점이 머리 공간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발판도 좋은 거 깔아놨네요. 여기도 그렇고 앞쪽도 좋은 거 깔아놨고 핸들 보시면 이렇게 D컷 형태로 들어가 있고요. 이게 가죽이 알칸다란가? 계기판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속도계가 왼쪽. 그리고 뭐 다른 거는 특별히 볼 필요 없군요. 제가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예 예.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두에게 딸까? 그렇지! 여러분들 이게 엔진 루비거든요? 잠시만요. 여기 후드 위쪽에는 흡입구가 달려있는데 여기는 막혀있어요. 저 흡입구 가짜입니다. 아니 그 타 엔진은 뭐가 뭔지 알 수가 없네. 어쨌든 큰 엔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트렁크 해치백답게 여기 위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밑에 공간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타고 내릴 때 불편한 점은 없을 것 같아요. 나가볼게요. 자 차량의 구동 방식은 전륜 구동. 오케이. 자 준비하시고 출발 세트 출발. 아 첫 스타트가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보시면은 60마일 돌파 70마일 돌파 그리고 속도가 그렇게 크게 빨리 늘진 않네요. 막 엄청나게 빠른 건 아니고 적당한 정도. 다음에는 핸들링 볼게요. 여기서 이쪽 오른쪽 그리고 바로 왼쪽 나이스 샷. 그리고 여기서 급격하게 다시 한번 더 왼쪽 왼쪽 그렇지 드리프트 살짝. 오케이 잘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여기서 왼쪽 왼쪽 살짝 살짝 뭔가 언더스티어가 살짝 있어요. 살짝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왼쪽 그렇지 전륜 드리프트 갑니다. 준비하시고 전륜 드리프트 그렇지 전륜 드리프트 그렇지.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그렇지 네그도 풀어 브레이크 풀어. 먼저 전면 디퓨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진짜 여러가지 항목들을 많이 고를 수가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카본 GT 디퓨저 달아줄게요. 다음에는 후면 디퓨저 볼게요. 보시면은 큼지막한 곳으로 바꿀 수가 있네요. 스피드 디퓨저 달아줄게요. 엔진 풀어. 그 다음에는 머플러 보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머플러가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각무늬 클러스터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 그릴 볼게요. 그릴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드랙과 탑 트림 그릴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는 후드 한번 보겠습니다. 카본으로 덮을 수도 있고 에어덕트를 덧뚫을 수도 있고 기능성 후드 달아줄게요. 경적은 아무거나. 조명 재는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일렉트릭 블루. 그 다음에는 상징 볼게요. 보시면 상징이 무려 11가지고요 이쁜 것들이 진짜 많아요. 스고이 스트라이프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는 미러 한번 볼게요. 카본 프레임 달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아이스 화이트 그리고 2차 색상은 울트라 블루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 트림 색상 같은 경우는 메리너 블루. 다음에는 지붕 한번 볼게요. 보시면 지붕을 좀 꾸밀 수가 있네요. 랠리 스쿱과 1차 핀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는 스커트 볼게요. 스커트는 여기에서 카본 랠리 스커트. 다음에는 스포일러 보겠습니다. 스포일러 종류가 무려 15가지 그리고 위쪽에다가 큼지막한 것을 달아줄 수가 있어요. 2차 드래그 스포일러 달아줄게요.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풀어 터보 장착 완료. 자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바꾸지 않을 거고요. 타이어만 바꿀게요. 타이어 영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파란색 타이어 연기. 트랙모어는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제가 바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하트 출발 출발. 첫 스타트가 역시나 빠르진 않네요. 하지만 아까보단 나아요. 보시면 70마일 돌파 80마일 돌파 그리고 110마일 돌파 그리고 112마일에서 더 이상 늘진 않아요. 제가 원돌이 한번 해볼게요. 먼저 제자리에서 휠스핀 그리고 핸들을 돌리시면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좁은 곳에서 주차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동차를 주차했는데 차를 빼기가 힘들다 걱정하지 마세요. 먼저 휠스핀을 하시고 핸들을 돌리시면은 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어때요? 참 쉽죠? 다음에는 여기서 점프 준비하시고 출발 하트 그렇지 나이스 샷 빵. 다음에는 속도 좀 낸 다음에 아랍드리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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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샷. 오케이 그리고 이 차량은 랠리용으로도 쓸 수가 있거든요. 제가 오프로드 한번 볼게요. 보시면 여기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올라오죠. 굿 안녕 토끼들아 반가워. 여기도 올라갈 수 있어요. 아 못 올라가는구나. 그래 앞쪽에 보시면 자동차 수영장이 있군요. 그렇다면 참을 수가 없죠. 출발 그렇지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깊네. 이번에는 길거리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그렇지 바로 그거야. 2 1
출발 하트! 나오세요! 나오세요 임마!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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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고 바로 왼쪽!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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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길을 막지 말라고! 찍고 바로 오른쪽! 보시면 제가 지금 1등으로 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 지금 놓친 것 같은데? 아 나 체크포인트를 놓쳤죠. 하지만 금방 따라잡아요. 가속력부터 애초에 차이가 넘사벽입니다. 웬만하면 자동차끼리 몸통 박치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로 큰일 납니다 이거. 그래서 이쪽 코너링 좋죠. 나와 인마. 앞에 두 명. 아이쿠 아이쿠 아이쿠. 됐습니다. 어쨌든 들어왔어요 1등. 확실히 그 차가 핸들이 팍팍 돌아가는 건 있네요. 여기서 바로 오른쪽. 여러분들 여기서 뒷차를 공격하면 안되겠죠? 얌마! 어! 아이 안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돼요. 뭐 어쨌든 제가 1등. 여러분들이 이 차량이 기본 스펙이 그렇게 뛰어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해치백 특유의 감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